안녕하세요. 조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토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나일론 기타로 혹은 클래식 기타로 핑거스타일 연주가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선 결론적으로 초반에 말씀드리자면은, 한 반은 되고 반은 안 됩니다. 네, 되는 주법들이 있고 안 되는 주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주는 다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씩 예를 들어볼까요? 뭐 화음 같은 경우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되고 또 핑거 스타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태핑 같은 경우 그게 문제예요. 자, 태핑은 잘안 됩니다. 네, 태핑은 이렇게 하모닉스 부분을 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때려주는 건데. 스틸 기타 같은 경우는 이 하모닉스 태핑을 때려주면 굉장히 큰 소리로 뻥 하고 터지면서 잘 울려줍니다. 하지만 나일론은 그렇지가 못해요. 되게 약해요. 하모닉스 소리야 잘 나지만 태핑은 굉장히 약합니다. 다만 이 자세에 대해서 태핑을 하는 자세가 정확하고 위치도 정확하고 힘도 잘 실어줄 수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잘안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데서는 더안 나요. 더안 나요. 더안 납니다. 그래서 태핑 부분은 핑거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제대로 그 볼륨을 내기가 좀 힘들어요. 제대로 된큰 소리를 내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코타시브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타시브 같은 경우도 한그 코타시브 같은 경우는 작은 태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작은 공간 안에서 탱탱거리면서 줄을 태핑하는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이 정도는 납니다. 그래서 스틸 기타 대비 태핑 효과가 한 그래도 한 30, 40%는 줄어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코타시브 같은 경우는 한 60, 70% 정도 확률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거는 코타시브를 제대로 된 자세로 했을 때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반 이하로 볼륨이 떨어질 겁니다. 소리가 안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팜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잘 돼요. 뭐 이런 것들. 됩니다. 네. 팜 스트로크도 돼요. 근데, 자, 모든 주법들이 조금씩 되긴 하는데, 좀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정적인 좀 흠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나일론 기타 같은 경우는, 튜닝을 낮추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예. 그래서 보통 클래식 기타 곡들, 나일론 기타로 치는 곡들을 보면은 튜닝이 그렇게 좀 크게 변하지 않아요. 해봤자 6번 줄을 E에서 D로 내리는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근데 문제는 스틸 기타하고 다르게 나일론 기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DAD, GADD라든지 C, GD, 뭐 GAD 뭐 이런 거 있죠. DAD, F샵 AD 뭐 이렇게 튜닝하는 것들을 해보면 줄이 덜렁덜렁거려 가지고 제대로 음이 표현이 되질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스틸 기타 같은 경우는 그런 튜닝을 해도 연주에 별 지장을 주지 않아요. 음도 그렇게 크게 뭐 덜렁거리지도 않고 그런데 나일론 기타는 그게 심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연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그 뭐랄까, 스틸 기타의 그런 짱짱한 맛이 좀 없죠? 예, 네, 이런 게좀 있어요. 약간 덜렁덜렁 거리는 것도 있고, 줄도 너덜너덜 거려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표현이 좀잘안 된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되긴 돼요. 되긴 되고, 자,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튜닝 머신도 굉장히 많이 돌려야 돼요. 그리고 줄 늘어남도 심하기 때문에 튜닝을 좀 안정된 다음에 연주를 해줘야 돼요. 막 하면 안 됩니다. 좀 튜닝하는 것도 까탈스러워요. 스틸 기타를 한번 튜닝을 해놓으면 그래도 그 변화폭이 적어요. 하지만 나일론 기타는 심해요. 그래서 한번 튜닝을 전체적으로 바꾸면은 이게 한 1분 정도? 그 동안은 막 많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고 조여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튜닝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제가 나일론 기타를 핑거스타일로 한번 쳐보면서, 그리고 제일 안 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한줄 하모닉스. 이게 굉장히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잘 표현이 안 돼요. 이 볼륨이 크게 표현이 안 돼요. 지금 이한손 탭핑하는 거 이거 좀 약하고요. 그리고 높은 플랫 만약에 컷어웨이가 돼 있으면 다행인데 컷어웨이 안된 것들은 특히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는 12프렛 접합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손못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나일론 기타로도 핑거 스타일 주법들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스킬을 표현한다면 그냥 뽀록이 아니에요. 뽀록으로 하면 안 돼요. 소리 안 나요. 나일론 기타는 그게 심해요. 그래서 제대로 스킬을 배워서 적용을 한다면 웬만한 스킬들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볼륨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것들 이제 좀 해결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감사합니다.